요 영상은 제가 1년 전에 찍어놓은 영상입니다. 지금 요 건물에 이 방이랑 같은 크기와 구조를 가진 반지하 층이 나왔다고 해요. 영상에 있는 방은 지상층이고, 나온 방은 반지하인데 세입자가 있고, 7월 3일날 이사 나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, 요 구조는 똑같을 거니까 요걸로 대체하려고 해요. 보시다시피 침대 들어가고도 방이 넓습니다. 저기 보일러실이 또 있고요. 주방 공간도 충분히 식탁 둘수 있는 공간이 돼요. 위치는 신대방역에서 한 800m 정도?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돼. 800m도 안 되려나? 그 정도 거리. 깔끔하고 옵션은 다 있고요. 방 1.5룸용이 큰 편입니다. 가격 9천에 15만 원이나 8천에 20. 관리비 5만 원으로 가능합니다. 전세자금 뭐 보증금 대출이죠. 보증금 대출도 가능하고 보증금 9천 이상은 안 받으실 것 같고 8, 9천을 가장 희망 일단 하십니다.